지평선 너머까지 끝없이 펼쳐진 갯벌을 품은 충청남도 태안. 한적한 바닷가 어귀에 두 친구가 도착했습니다. 야, 오랜만에 오니까 좋네. 예, 좋은데. 그리만 그래야 되나? 그래야지. 그래야지. 어, 저기 저 코끼리 코끼리 바위가 있네. 우후. 우. 어, 장난 아니야. 어, 좋다. 우후. 장난 아니네. 야. 아. 어떠냐? 그렇지 뭐. 여기 오니까? 지금은 좋은데 모르지 이제 뭐. 지내 봐야 알겠지. 네. 여기에요, 여기. 네? 저 보이세요? 네. 누구시더라? 두 사람을 멈춰 세운 위풍당당한 목소리. 바로 오지 여행가 김강은 씨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네. 환영합니다. 자, 얼른 들어오십시오. 거기요? 네. 네. 잠깐만. 빨리 들어와요? 아, 빨리 들어오세요. 오지 가려면 이 정도는. 잠깐! 아니, 들어오세요! 시원한 환영식으로 두 오라버니들을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가볼까? 요거 아니라! 가방 없으니까 이제 제대로 환영식! 아니, 이게 보통이 아니네. 여름다위 싹 날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목적지를 향해서 한번 네. 뗏목을 타볼까요? 어? 진짜 이거 타고 가요? 네. 어디까지요? 걱정되세요? 네. 노후에 요트로 세계 일주가 꿈이라던 진원 씨를 위해 강은 씨가 준비했다는 뗏목. 아, 그런데 이거 뭔가 조금 불안해 보이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너 거기서 좀 끌어. 야, 씨. 네가 끌어. 이렇게 밀어요? 이걸로? 어, 갑니다. 네. 급한 대로 진원 씨의 동력을 얻어 바다로 향해 보는데요. 하나, 둘, 셋. 오, 네. 가방 빠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좋습니다. 아, 살았다, 살았다. 아이고, 아이고. 지금 힘 다리 힘 다 빠지신 거 아니에요? 힘내세요, 진원 씨. 자, 이제 자. 대나무를 집으시고 자, 저쪽을 향해서 어, 이쪽이요? 네, 자, 하나, 왼쪽. 둘. 네, 하나, 둘. 어, 뭔가 점점 깊어지는데?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워요. 나는 진짜 이런 건 처음. 어, 그래도 태어나서 처음. 지금 처음보다 많이 적응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흉성령도 안 했는데 지금 맞아, 맞아. 자,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네. 자연을 사랑하는 자연 여행자이자 네. 오지마을 탐험가 오. 김강은이라고 합니다. 아, 네. 강은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두 분 오라버니라고 부를 테니까 네. 두 분은 저 어떻게 부르실 어떻게 불러야 돼요? 어떻게 불러야 돼요? 정해보자, 아. 지금. 지금 정해보자. 말 편하게 하셔도 돼요. 꽃동생. 아. 뭐?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꽃동생. 근데 바로 여기라며. 어디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 거의 다 왔어요. 체력 고갈. 지금 우리 10분밖에 안 했어요, 10분밖에. 이거 생각보다 힘들다. 살려줘! 잠깐만요, 이거 노후부터. 저, 잡아주세요. 아, 아주... 어떻게 안... 아, 이거 안 다쳤어요? 네, 땀 난 거 다 식었다. 너무 좋은데요? 아... 아, 이거... 어우, 이거 종어 오라버니까지. 김씨 아저씨 조심. 왜 이렇게 맨 부실한 사람만 있어? 자. 강은 씨가 오라버니들을 위해 준비했다는 섬까지는 30분 거리. 야, 바로 앞치고는 좀 먼데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겠죠? 아, 시원하다. 드디어 육지에 왔다, 육지. 자, 육지다. 자, 이 섬 이름은 뭐예요, 꽃님 씨? 이 섬 이름은 네. 오지 남매의 섬이라고 제가 지금 아~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섬입니다. 우리의 섬.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오늘의 힐링 스팟. 오직 세 사람에게만 허락된 비밀의 장소랍니다. 오, 뗏목 없이 못 가겠네요. 오라버니들, 여기가 바로 오라버니들을 위한 프라이빗 비치입니다.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일단 가보자고. 다 여기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바다고.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미리 와서 좀 몇 가지들을 준비해놨거든요. 그래서 네, 언제 이걸 다 갖고 오셨어? 여기를 우리 부엌 터로 만들어서 주방. 여기서 요리, 네, 주방을 만들고 네. 저쪽을 이제 베이스 캠프 해서 여기 자는데 네, 한번 우리만의 잠자리 그럼 이렇게 한번. 하나 한 동씩 쓰면 되겠네. 네. 나 몰라. 오! 자. 야, 이거 한 번에 켜지네. 네. 아. 가장 아늑한 공간을 찾아 보금자리를 만들어 보는데요. 이제 딱 일어나자마자 바다 풍경을 볼 수 있는 호텔 안 부러운데요? 뷰 너무 이쁘다. 잠이 솔솔 올 것 같은 거처도 마련했겠다. 자, 이제 힘을 내서 다 같이 주방을 만들어 볼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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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조심하시고 완성은 이따가. 네가 돌을 가지고 오면 내가 저거 봐, 저거 봐. 아, 우리 김씨 아저씨 김씨 아저씨 머리 쓰는 거에 내가 진짜 어? 나 왜 이런 거 시키는 줄 알았어. 이렇게 해서 배고프게 해놓고 맛있게 먹으라는 거지. 어? 조그만 걸로 해. 아,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오케이, 우리만의 주방 완성.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무이 바다 부엌 완성입니다. 오라버니들 땀 좀 나셨나요? 네. 또 자연에서 샤워실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샤워요? 네? 여기서 샤워를요? 우리가 원래 네. 캠핑할 때는 이 네. 물통, 수통 같은 거 이용해서 설거지도 네. 하고 네,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샤워도 하는데 여기는 네. 그런 게 없잖아요. 아, 네.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어? 진원 오라버니 아이디어 있나요? 생각이 났어. 진짜? 이게 내가 보니까 이게 봉투야. 어. 여기다 거는 거지. 거기다 물을 넣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서 이제 빵꾸를 해서 이렇게 물을 여면 돼. 그래? 자, 이제 알았으니까. 네, 칼 끄네. 일하십시오. 오, 비닐봉지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활용 가능하겠어요. 이렇게요. 구멍을 뚫어서 여기서 바르면 되지. 순식간에 수도 설비 완료입니다. 어, 아까 물을 이거 지금 같이 이거 지금. 아씨 떨어진 거지. 되게 절약 정신 투철하다. 무소에서도 살아남겠어. 넌 그만해 줘. 왜 저렇게 티격태격하실까? 도시의 편리함은 없지만 어쩐지 하나부터 열까지 새롭고 즐거운 일뿐이네요. 씻겨주진 않나요 여기 발? 지금 엄청 많이 남았어요. 내일 아침까지는 가. 진원 오라버니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가보자. 아, 그럴까요? 그러면은 두 분이 여기 오지에 지금 오셨잖아요. 네. 가족들 걱정 안 하세요? 동의 얻고 오신 거예요? 우리 가족이 없네요. 어? 불근한 가족이 없네요. 아, 우리 종욱은 총각이고요. 저는 이제 어머부님 돌아가서 이제 고하고요. 두 분 다 미혼이신 거예요? 저는 미혼이라고 표현을 하고 네. 이 친구는 좀 이런 거 안 물어보면 안 돼요? 아, 느낌 왔어. 이 친구는 돌싱이라고 표현을 했죠. 네.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러나 또 갈 거예요. 자주 해야 돼, 그런 거. 시끄러워. 너나 한 번 해봐. 너나 한 번. 자주 하는 게 좋아, 결혼은. 그러면은 이제 두 분이 약간 친구지만 또 이렇게 서로 걱정도 해주고 이런 친구처럼 지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랜 친구야. 고등학교 동창. 예. 아,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화실을 같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죠. 지금 좀 출출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이미 그런가요? 아까 왔어요. 그러면 저를 한번 따라와보세요. 네. 배고픈 두 사람을 이끌고 산으로 향하는 강은 씨. 어우, 이거 길이 험해 보이는데 도대체 어딜 가는 거죠? 조심하세요. 풀.
진원아 잘 보고 와 바닥에 밑에. 어, 그래. 밑에. 땅 속을 헤집는 걸 보니 보물찾기라도 하는 건가요? 아! 여기 있다. 뭐예요? 요거 보이세요? 오. 이게 건강에 좋다는 네. 산더덕이에요. 산더덕? 오라버니들 건강을 책임질 특급 식재료 자연산 더덕입니다. 혹시 산더덕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어요. 아니 그 먹어만 봤죠. 아 캐보진 않았어요? 네 그냥 돈 지불하고 이런 거만. 꽤 큰데 만져보니까? 오 진짜? 네 여기 한번 만져볼래요? 장난 아니구나. 여기 밑에. 뭐 나오는데? 오 오 와! 신봤다. 더덕 봤다. 더덕 봤다. 아니 살짝 큰데 싹 빠지더라고. 진짜요? 어, 지금 그렇게 됐어. 오, 너무 좋아. 어, 그러네. 약간 그 산 냄새도 응, 지금 갓 캔 그 향기. 침 냄새 비슷한 흙 냄새도 나고. 응. 바로 안 먹어볼 수 없겠죠? 맛있겠다. 그러면 오라버니 먼저 의리. 먼저. 의리 게임 알죠? 이거 많이 먹으면 우리 먹을 거 없다. 네. 장난 아니야. 어때요? 맛있어. 오, 아삭아삭 식감. 더덕 맛인데? 남자들한테 더 좋다고 하니까. 그래? 그래, 자. 이제 장가갈 수 있지? 아, 장가갈 수 준비되셨어요? 어, 다 됐어. 자, 이제 목표물을 확인했으니 힘을 내서 본격 더덕 탐색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없어. 여기 있다, 있다. 그거지, 요거지, 요거지. 왔어. 코? 신봤다! 귀하다, 귀해. 작아도 야, 보약이다. 맞지? 이 정도는 해줘야 어디 좀 다닌다, 어? 종호 씨도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개. 오, 찾았어. 찾았다. 이거 엄청 커 보이는데? 근데 너무 가운데 하지 말고 옆에를 좀 파서. 아, 이게 깊은가 보네. 오, 그러니까. 아, 깊어. 진짜로 깊어. 큰 거야. 안 끊기게 조심. 왔어. 감이 왔어. 어, 나 흥분했어. 어, 왔어. 뭔가. 흥분했어 지금. 야, 이거 진짜. 그 안 끊게 조심. 와! 신봤다! 완전 신봤다! 우와, 엄청 크다! 야, 지로라! 완전히 커! 야, 진짜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진짜 약간 간지난다. 야, 넌 약간 그 저기 소 뒷걸음질 하다가 뭐 잡은 느낌이다, 너. 아니야, 내가 잡은다. 오, 좋다. 야, 대단한데? 안 굶겠다, 오늘. 먹을 걸 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밥 먹는 게 이제 빠빠빠바밥 밥 먹자. 나와요? 오. 더덕으로 뭐 해 먹으면 맛있을까? 아, 더덕구이. 어, 좋아요. 지금 오라버니가 캔 왕건이 기억하시죠? 더덕도 깨끗이 씻었겠다. 이제 자연 절구를 활용해 본격 더덕 요리 시작. 아이디어 좋다. 잘한다. 어머, 너무 잘해. 지금 오라버니 저 일 계속 시키려고. 아유, 그런 게 어딨어, 이게 보니까. 그러면은 오빠가 이거를 빠요. 제가 이걸 같이 할게요. 아, 네. 아, 나 힘이 너무 세. 아,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하지? 너무 힘이 너무 세. 저봐. 그냥 바스라져. 요즘에는 무조건 힘 세다고 인기 많은 거 아닌 거 아시죠? 이렇게 부드럽고. 어? 내 얘기하는 겨? 내 얘기. 자, 이제 끝입니다. 네. 이제 이거 다 뿌셨으니까 양념 바르고 요리 시작해 볼까요? 네. 양념장은 평소 요리 좀 한다는 종호 씨의 특급 레시피로 뚝딱 완성. 닭발 비슷한데? 엄청 실하다. 비주얼은 닭발인데, 닭발? 오, 진짜? 이제 숯불에 굽는 일만 남았는데요. 손질부터 양념, 구이까지 세 사람 역할 분담 확실하네요.
오라버니들이 더덕구이에 집중한 사이 강은 씨도 식사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또 다른 메뉴가 있었네요. 이거 뭐야? 짬뽕을 만들 겁니다. 예. 혹시 우리 오라버니들이 굶을까 강은 씨가 특별히 준비해온 짬뽕! 더덕구이와 함께 먹기 딱 좋겠죠? 오지에서의 첫 끼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제 손 괜찮아요? 완전히 괜찮아. 자. 야, 큰 거 먹어.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거 먹게, 안 돼, 이거 아니야. 먹어야 돼. 아니, 내가 먹어야 돼. 좋았어. 이 맛이야. 그렇다. 자연산 더덕의 짬뽕이라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어요. 엄청 맛있다. 어때요? 맛이 어때요? 말 안 하잖아. 말 안 하잖아. 저기. 뭐야? 뭐야? 예의 지킵시다. 우리 먹는 거 가지고. 진짜 이야기. 채널 뷰.